소비자와 업주 간의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CCB의 MC 조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CB의 소비자 대표 박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설아는 계속 네.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느낌이 어떤지. 오, 진짜 갑자기. 이거 원래 갑자기 물어봐야 진실이 나오는 거죠. 아, CCBB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떻냐? 진짜 CCBB 제가 진짜 사랑하는 프로입니다. 이유가 뭐야? 아니, 근데 정말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정말 유용한 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숙박업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이. 와우. 네, 부모님이 펜션을 또 알아보고 계신다길래 말씀을 드렸죠. 당당하게. 혹시나 기상이변이 생기면 무리해서 가지 말고 취소를 하셔라. 부모님께 굉장히 득이 되는. 그럼요. 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얘기를 하는. 두 분 다 모두 사랑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이유가 조종가님이 안 계시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조종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소비자. 구소비자. 현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재현입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얘기가 카페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근데 보통 이제 CCBB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다루는 소재들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 카페를 뭐 평상시에 많이 다니시는지? 정말 가죠. 저는 진짜 핫플만 골라서 핫플만? 사진 찍으러 커피도 못 마시는데 약간 이렇게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시는데도 골라간다. 어떠세요? 아, 저도 카페 굉장히 자주 갑니다. 하루에 전 한 세 잔 정도를 마시고 있습니다. 세 잔? 예. 왜? 일이 많죠. 아, 그래요? 예, 예. 저희 카페 얘기를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얘기가 노 키즈 존 카페 들어본 적 있죠? 들어봤죠. 네. 이게 개인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어떤 것 같아요? 노 키즈 존 카페.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노 키즈 존 카페를 골라서 가진 않았는데 되게 있으면 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조용하기도 하고 그치. 뭔가 내가 이렇게 뜨거운 걸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쟁반을 가지고 다니다가 위험할 일도 조금 적으니까 약간 전 좋은 것 같긴 해요. 노 키즈 존 카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렇다고 노키즈존 뭐 또는 아동이 출입하는 그런 카페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골고루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네. 네, 주로 가는 곳이 누가 사주는 곳. 뭐야? 누가 커피 사준다 그러면 거길 가요. 잘못된 분이 오신 것 같은데. 누가 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죠. 근데 그게 정답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미지랑 어울린다. 좋습니다. 뭐가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 취향이었고 근데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사연이 노 키즈존 관련해서 카페 규정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CCBB에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카페는 두 가지의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1인 1 메뉴 주문, 그리고 하나는 노 키즈존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이 규칙들을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카페의 쾌적함 때문이죠. 인원수에 비해 적은 개수의 음료로 오랜 시간 머무는 손님들을 방지하고 케어가 어려운 아이들이 다른 손님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노키즈존 운영으로 더욱 자주 찾아주시는 손님분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없어 조용하고 쾌적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젊은 손님들이 자주 방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손님분들이 이런 규칙들은 방문 손님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키즈존인지 모르고 아이를 데려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난감했고요. 손님과 언성이 높아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 매장에서 제가 정한 규칙이라도 손님들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어디에 물어봐도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CGB에 여쭤봅니다. 알려주십시오. 기분해 주셨네요. 네. 저 노키즈존 보면서 좋겠다, 쾌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권리가 규제가 되네 이 생각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운영을 하는 그런 카페고 내가 운영을 하는 업장인데 내가 정한 규칙도 이게 분쟁에 좀 포함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습니까?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업주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법에 저촉되거나 법을 위반한 사항들은 아니에요. 예,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업주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노키즈존을 운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재밌게 나타난 것은 소비자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네. 예, 저희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은 그런 반응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보면은 노키즈존에 대한 긍정 반응 평가가 굉장히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높아요? 예. 노키즈존이 좋다, 부족하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은 차별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네. 차별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UN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헌법에 따르면 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죠. 예, 바꿔 말하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아동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노키즈존이 결국 안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노키즈존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권고는 시정 명령하고는 다르게 법률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네,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솔직히 자기가 정한 규정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디가 맛있다더라. 거기 가면 사진이 잘 나온다더라. 이런 거에 끝나는데 조정관님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보면 뭐 메뉴 구성이런가.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그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장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네. 아까 노키즈존에 대한 긍정평가가 절반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부정적인 평가도 굉장히 반응이 재밌거든요. 이 부정평가는 약간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있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 10대 같은 경우는 그 아동이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진상. 자기들도 10대면서. 에이, 싫다. 좀 너무했죠. 네. 네. 근데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아무래도 성인이고 그쵸, 또 부모가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반응보다는 논란, 차별, 혐오 이런 좀 노키즈존에 대한 염려 섞인 목소리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느끼는 게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름 자체가 노키즈존이면 앞에 이렇게 노가 딱 붙는 순간 살짝 약간 거부감이 들 수는 있어요. 강력한 느낌이에요. 뭐. 혹시 뭐 이게 다른 표현 같은 게 있습니까? 아, 예전에 노 재팬 이거 기억하시나요? 아, 그렇죠. 네. 네. 노가 붙는 순간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뭐 네, 이런 그 뒤에 붙는 단어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쵸. 최근에는 노키즈존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부모 케어존 혹은 키즈 케어존이라는 케어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이런 부모들의 아이들을 좀 더 이 구역에서는 좀 지켜봐 달라, 보호해 달라, 세심하게 관찰해 달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느낌 자체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뭔가 확실히 노보다는 네, 케어가 들어가니까. 그치.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면 이름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요. 예, 노키즈존과 키즈 케어존은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완전 네, 달라요. 저는 키즈 케어존, 약간 부모 케어존이 노키즈존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라서 앞으로 저는 약간 노키즈존보다는 약간 이런 부모 케어존, 키즈 케어존 이런 데를 더 선호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차별에 대한 걱정도 없고 고객의 편의도 약간 주는 거니까 저는 완전 추천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거는 개인이 정한 이제 운영 규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불법적인 요소 같은 거는 솔직히 뭐 있진 않잖아요. 없죠. 근데 혹시나 사장님들이 아 이게 불법적인 요소였네 라고 지나칠 만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구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아, 사장님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썰을 풀고 싶었는데 어디 풀 데가 없었거든요. 전 솔직하게 제가 8년째 장사를 하는데 저 웬만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짚고 넘어야 가야 될 것은 네,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요거는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소비자 안전, 네, 그다음에 거래 안전, 그다음에 거래 정보 제공,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피해구제 의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봤어요.
꽤 오래 근무하셨는데 처음 들어보셨다는 네, 의외인데요. 소비자 안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소비자들이 다치지 않게 관리를 해라라는 그런 규정이에요. 예, 생명이나 신체, 그다음에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뭐 카페 같은데 요즘 유명한데 가보면 이렇게 난간이 좀 높거나 그쵸?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떨어지거나 다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전장치를 설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소비자 안전에 포함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 맞아. 저 카페 갔는데 3층짜리 카페인데 3층이 테라스거든요. 근데 1, 2층은 약간 케어존이고 3층만 이제 키즈가 출입이 불가능하게 해놓은 곳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는 이게 그냥 저희가 법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사업자라면 무조건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거래 안전입니다. 네. 이제 그 소비자의 이익이나 이익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 조건이나 네. 방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얘기를요. 좀 쉽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이죠. 그 소비자들은 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네.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만 됩니다. 이런 것들. 어? 근데 이런 매장은 아직까지 좀 있어요. 현금 결제만 됩니다. 근데 그 매장 자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그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무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차별을 한다기보다도 약간 현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은 좀 있죠. 그렇죠.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충 봤더니 이런 그 불법적인 요소를 잘못 알고 넘어가면 뭐 심한 경우는 뭐 징역을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 맞습니다. 진짜로? 벌칙 조항이 있는 것들도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놀라움이 연속이네요. 아,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소비자 기본법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사업자분들이 지켜야 될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본법 자체로는 뭐 벌칙 조항이나 그런 뭐 과태료 조항 네.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을 어겼을 때는 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거래 형태에 따라서 형태? 예, 예를 들면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샀다. 그러면 또 적용되는 법률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특별법들이 적용이 될 때는 그런 거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 어겼을 때의 과태료, 벌칙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했을 때 가장 세다. 네. 아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징역. 네. 이런 거는 그냥 가장 쉬운 예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현금을 받는다거나 혹은 카드 결제를 차별했을 경우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거를 유도를 하면 징역을 간다고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네. 1년 이하의 징역. 야, 이건 세다. 엄청 세네. 소비자가 아우 제가 현금 낼게 해서 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없죠. 카드를 내려고 했더니 아 현금으로 저희는 현금만 받습니다. 계좌번호 입금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잘못하면 징역까지 벌금 1천만 원까지. 오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소비자분들께서 뭐 음식을 드시고 맛있어서 자발적으로 현금 낼게요. 네.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 카드 안 받아요? 카드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은연 중에 조금씩 있어요. 또는 카드를 받는데 카드를 받았는데. 그 왜 카드 수수료를 예.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뭐 10%가 더 붙는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아 텐이 붙는다. 이런 것들도 불법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아, 둘 다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도. 네. 굉장히 큰 위반 사례네요, 그럼 이거는. 맞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일방적으로 그 가맹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되면은 그냥 아예 메뉴 가격에 그냥 차라리 포함을 시켜서 올리는 게 사실 마음이 편한 거긴 한데 오늘 입장에 네가 사장 같다? 많이 늘었어. 그쵸? 초반에 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한 발 앞서가더라고. 네. 이제 신고는 좀 그만하고 입장을 좀 이해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장사하면서 전혀 몰랐는데 그게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난 잘 몰랐는데 라고 생각을 잘못하셨다면 조정관님 얘기처럼 현금을 유도하는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하는 건 징역 1년 벌금 1천만 원에 행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배웠어요. 그렇죠. 네. 넌 항상 배우지 않니? 배우러 오거든요. 너 출연료를 안 받고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드려야 되는. 아, 감사합니다. 네. 거절하지 네. 않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CCBB가 업주 개인이 정한 운영 요소 네.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또 많이 매회마다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게에서 아 현금으로 주세요 하면은 아 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고 이랬었는데 아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매상에 0.1% 정도 현찰이 나올까 말까요. 아 그치 요즘엔 다 카드만 가지고 다니니까 그쵸.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오! 생각했는데 아, 우리 현찰이 없는데? 징역은 안 가시겠어요? 징역은 저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솔직한 얘기로 자영업자가 뭐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돌발 퀴즈. 현찰 얼마 들어올 것 같아요?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중에. 그래도 500? 500? 네, 1,500원 들어오지 않을까? 1,500? 만원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니까. 한국 사람 아닌데 지금. 실제 장사라는 입장에서 3천만 원도 매출이 발생이 되면 많이 들어와야 50만 원. 많이 들어와요. 진짜 현금이 안 들어오는구나. 네. 전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다가 네. 우리 현금을 딱 생각하는 순간 아, 나는 뭐 징역 관련은 없겠다. 다행입니다. 오래 봬서. 혹시 사업자분들한테 뭐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 예. 한 가지 추가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까 전에 나열했었던 사업자의 책임 중에 네. 한 가지 또 중요한 책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소비자 단체나 네.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분들께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 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고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고 네. 소비자가 이제 단체나 아니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를 대리해서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사업자분들께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자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공문을 발송해 드리는데 네. 이때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간혹 가다 몇몇 분들께서는 아, 왜 우리가 이런 거 협조해야 되냐. 아. 내가 네. 이런 거 왜 협조해야 돼? 네. 약간 이런 거. 아, 저는 그런 거 해별 생각 없어요 하고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 계시거든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시나 봐요? 저희가 직접 하죠. 아, 또 이렇게 매칭이 네. 또 많으셔. 네. 표정이 자기가 하는 표정이더라고. 근데 이게 물론 굉장히 사업자분들께서는 번거롭고 귀찮으신 일이란 건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의견을 여쭙는 이유는 저희가 소비자원이라고 해서 소비자 의견만 듣고 합의 공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입장도 있고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걸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소비자 얘기만 듣고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제공 요청이 왔을 때 또 소비자 기본법상에는 그 사업자의 책무로 이런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도 끊었던 적이 있나? 어쩐지 목소리가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딱 전화했을 때 스팸인 줄 알거든. 네, 오늘 CCBB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요. 소비자원 기업 성장 응답센터 SOS 한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